예전에 엔진 오일로 연비 절감을 할 수 있냐 없냐 얘기를 하다가 땡땡 오일이 윤활유 중에서 가장 연비 절감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오일이었나요? 다음은 미션 오일이에요. 미션 오일. 사실은 연비 절감하는 방법은 진짜 많아요. 그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윤활유 다 포함해서 경량화를 시켜야 돼. 무조건 가볍게 만들어야지만 연비 절감을 하겠지.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타이어를 바꿔갖고 타이어 마찰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표면에 대한 회전력을 전부 다 전달을 해서 구동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퓨얼 이코노미에 가장 좋은 거고, 연소의 조건을 바꿔버리든지 뭐 다양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도 떠나서 난 윤활유 쪽 하는 사람이니까 윤활유를 가지고 하는 방법은 뭐 윤활유가 뭐뭐 들어가는지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션 오일, 그다음에 엔진 오일 이렇게 있는데, 엔진 오일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꽤 많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엔진 오일 자체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들어오는 가지고 연소를 시켜서 연소해 갖고 마찰이 일어나고 밖으로 나가서 이그조스트로 빠지면서 그 배기의 열로 빠지기도 하고 별의별 거 다 빠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활유로 역할을 해서 연비가 줄어드는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적단 얘기예요. 이게 아예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느낌이 적단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사실 100%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엔진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 60% 정도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의 한 20-30%가 드라이브 라인의 그 미션 쪽으로 빠진단 말이야. 그럼 사실 이거보다 이쪽에 적은 양이긴 한데 여기에 미션은 폐쇄적인 공간이야. 첫 번째로 사실 수동 미션이 오토매틱 트랜스미션보다 열 효율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퓨얼 이코노미 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퓨얼 이코노미 이 역할에서 여기서 더 줄여줄 수 있다는 게 수동 미션 오일을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일단 수동 미션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클러치가 들어가겠지. 클러치로 잡아주고 빠지면서 기어들이 맞물려 돌아가잖아. 그럼 이 안에 폐쇄적인 공간에 미션 오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션 오일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구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동하면서 마찰이 생기죠. 적정한 마찰을 줘야 돼. 너무 미끄러우면 슬립 현상이 생기고 너무 뻑뻑하면은 마찰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적정한 마찰을 주면서 기어들이 맞물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조건이 걸리긴 하는데 혼합 유체 윤활 영역이나 아니면은 탄성 유체 윤활 영역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닿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점성에 대해서의 저항성과 바운드리 리브리케이션 저항성이 둘 다 걸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마찰이 줄여줘야지만 여기서 에너지로 마찰열로 빠지는 걸 줄인단 말이야. 얘네들이 기어가 돌아가면서 온도가 확 올라가긴 해. 그러면 이 마찰열로 빠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점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돌아갈 때 유체윤활 영역에서의 저항성이 떨어지죠. 대신에 그렇게 되면 이 유막이 얇아지잖아. 유막이 얇아지면서 사실은 이 마모나 마찰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 첨가제를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로 빠질 수 있는 게 마찰열밖에 없거든. 그럼 이거를 줄여주는 방법이 윤활유를 바꾸면 당연히 바뀌겠지. 실질적으로 투입한 노력에 비해서 퓨얼 이코노미를 많이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아주 수동 미션을 얘기를 한 거고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을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토크 컨버터가 걸려있어. 이게 뭐냐면 유압펌프로 밀어줘서 트랜스미션 플루이드가 올라가서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유체로 회전을 시켜. 힘 전달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어 어셈블리 쪽으로 연결해서 기어들이 맞물려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유체가 막 흐르게 돼 있어. 이거는 사실 유체에 대한 마찰 저항이 세잖아. 그래서 막 돌게 되면 이 열이 막 올라가.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수동 기어보다 얘네가 더 열이 더 많이 발생해. 그 얘기는 뭐냐면 열 효율이 더 나쁘다는 얘기란 말이야. 퓨얼 이코노미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얘네 자체도 이 열을 줄여주면 당연히 좋아지겠지. 그러려면 적정한 힘을 돌아가게 되면 점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계 자체를 개발을 해서 트랜스미션 플루이드라도 그 효과를 내게끔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퓨얼 이코노미가 돼. 돌아가고 기어가 맞물려 갔을 때 전혀 문제 없게. 그래서 계속 이 트랜스미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개발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점도를 쭉쭉쭉 떨어뜨리면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플루이드도 사실은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확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퓨얼 이코노미 강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작정 점도만 떨어뜨린다고 된다는 게 아니고 윤활유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계 자체가 같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은 냉각수 기능이랑 같이 붙어 있어. 그래서 윤활유가 모아져서 윤활유 펌프로 내보낼 때 거의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활유를 한번 시켜주고 가.
그다음에 이제 수동 미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냉각 기능은 없죠. 펌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니까 윤활유만 바꿔도 충분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CBT. CBT 같은 경우는 Continuous Variable Transmission인데 여기에는 토크 컨버터가 달리는 애들도 있어요. 토크 컨버터 대신에 모터가 달리는 애들도 있어. 크러치가 달리는 애들도 있고. 요 세 가지는 다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가만히 들으시고. 얘네에 따라서 다르겠지? 근데 여기서도 체인이나 벨트가 돌아가면서 마찰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빨리 돌아가면 얘네도 마찰률이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도 사실 마찰을 적게 만들게 하면 당연히 퓨얼 이코노미에 맞게 되겠죠. DCT, 듀얼 크러치 트랜스미션. 얘네는 토크 컨버터가 달리는 것도 아니고 모터가 달리는 거 아니에요. 크러치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수동 미션처럼. 듀얼 크러치예요. 그래서 이게 기어 조합이 두 개가 같이 달려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갖춰져 있는 윤활유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도 떨어뜨리면 좋겠지.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오토메이션, 뭐 CBT 이런 경우는 사실은 소비자가 윤활유만 바꾼다고 해서 좋아지긴 하겠지만 기계 장비가 망가지거나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대신 수동 미션 쪽은 연비 절감을 위해서 뭐 한 단계 정도까지는 낮출 수 있다. 낮출 수는 있지만 대신에 첨가제로 인해서 마모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저점도 떨어지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동일 규격 등급에서 그냥 떨어뜨리면 X. 첨가제를 더 많이 넣으면서 타고 마찰을 막 확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적정한 마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산화안정성을 더 좋게 만들어 점도가 덜 떨어진게 한다든지 기후 자체를 정말 좋은 걸 써갖고 그걸 방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충분히 퓨어리코노미가 느껴진다는 거죠.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듯 하니까 그냥 웬만하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 그게 쓰는 게 낫지. 아니면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하던가. 그러면 엔진오일을 바꿔야겠네요? 뭐 차라리 엔진오일을 바꾸는 게 낫죠. 그리고 아예 트랜스미션 플루이드를 교환을 하면 확 느낌이 달라져요. 사실 그 미션 오일이 전단 능력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거 점도 많이 떨어졌네 이런 생각이 확 들거든요. 점도가 떨어지면 변속 충격이나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힘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죠? 그 안에 뭐 찌꺼기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거 바꾸면 그런 게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엔진오일이나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Come out. Come out. Come out.